이렇게 입었는데 사실 속에는 경량 패딩 조끼랑 어제 입었던 니트랑 내복까지 입었어요. 오늘은 트램을 타고 소야를 갈 예정입니다. 9시 반에 도착해서 확인했더니 10시 10분 차가 제일 첫 차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표를 사고 남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. 마요르카에서 굳이 호주식 스페셜티 커피를 파는 집을 찾아왔습니다. 앉아서 마시고 가고 싶은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테이크아웃을 했습니다. 근데 또 마침 근처에 시장이 있어서 구경할 겸 한번 들렀는데 딸기도 그렇고 아스파라거스도 그렇고 그냥 영국 마트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. 미리 와서 표를 사놓기 잘했네요. 주디랑 전서했어요. 저 트램을 타고 이제 소예르로 갑니다. 10시 10분 기차를 타고 출발합니다. 사실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쉬운 대로 역 안에 걸려있는 호암미로와 피카소의 사진을 열심히 봤습니다. 날씨가 안 좋아서 바다를 안 갔는데 아마 이게 바닷가까지 가는 트램인가 봐요. 소예르 시내는 정말 정말 작아서 기차역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걸어오면 이렇게 중앙 광장이 나옵니다. 성당이랑 카페들이 둘러싸고 있는 작은 광장이에요. 구경하는 재미는 쏠쏠했는데 정작 살만한 거는 딱히 없더라고요.
그 다음 루트는 소예르 에서 발데모사까지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 배차 간격이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잘 맞춰서 가야 됩니다. 도착하니까 1시가 넘어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식당부터 찾아갔어요. Thank you. 쇼핑이 발데모사에 머문 기간은 30살쯤에 요양을 위해서 한 4개월 정도 지냈던 것에 불과하지만 빗방울 전주곡이라는 곡을 여기서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렇게 팔찌를 채워줍니다. 하지만 학생 할인을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었던 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산 티켓은 수도원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티켓이고 쇼팽 뮤지엄 티켓은 따로 팔고 있더라고요. 구석구석 돌아보다 보면 볼 게 많긴 한데 일단 설명도 스페인어로만 돼 있는 부분이 많고 그 당시 수도원 생활에 대해서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크게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. 쇼팽이 이 풍경을 바라보면서 악상을 떠올렸겠군 이러면서 의미부여하고 풍경을 열심히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방이 아니었던 것이죠.
마요르카는 꽤나 유명한 관광지지만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. 이 초콜릿 사려고 봉지를 얻는데도 저는 계속 영어로 말하고 상대방은 계속 스페인어로 말하고 아무튼 웃겼어요. 다음날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야 돼서 저녁을 간단히 먹을 게 뭐가 있나 고민하다가 스페인에 왔으니까 뭔가 무심하게 먹고 싶은데 재료 때문에 엄청 맛있는 그런 샌드위치를 먹고 싶어서 두부 검색을 해서 두부 찾아왔습니다. 람블라 거리가 바르셀로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더라고요. 꽃 파는 키오스크가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. 이 서점은 테라스에 테이블 자리도 있고 또 창문 쪽으로 사람들이 앉아있어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아예 안에 와인 셀러가 이렇게 있고 와인 바가 있더라고요. 집에 오자마자 샌드위치를 뜯었습니다. 크루팡까지 이렇게 잔뜩 들어있어요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대만족.